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에서는 91W 열대요란과 92W 열대요란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91W 열대요란은 현재 동경 138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25노트입니다. 현재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남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2W 열대요란은 현재 동경 141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92W 역시 현재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92W와 92W 열대요란이 있는 인근 해역이 바로 11호 태풍 힌남노가 태풍으로 올라섰던 지역 근처라는 것입니다. 이 위치에 있던 11호 태풍 힌남노는 남쪽에 98호 열대요란을 흡수 병합한 후에 거대한 슈퍼 태풍이 되었습니다. 이번 91호 열대요란의 경우 보면은 11호 태풍 힌남노와 마찬가지로 남쪽의 소용돌이 구역과의 간섭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남진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91호와 92호 열대요란이 서로 겹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가 움직였던 진로도와 비슷한 방향이고 힌남노는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 다다라 인근에서 발생한 제23호 열대저압부와 만난 후에 두 개의 태풍이 합쳐진 1 플러스 1 태풍이 되면서 초강력 태풍 자체로도 위협적이지만 이 북상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상륙하는 역대 최강 수준의 태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1호 열대요란이 오렌지 서클 단계로 24시간 이내에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중간 수준에서 현재 레드 서클로 수정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레드 서클이란 24시간 이내에 열대 사이클론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최종 단계입니다. 위치로 봐서는 중국 대륙 인근에 위치한 곳도 아니고 육지 근처가 아니므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12호 태풍 무이파는 이례적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로 에너지 손실량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3년째 이어지는 라니냐 현상으로 남중국해 수온이 평년보다 1에서 2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라니냐 현상은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한반도 부근의 수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12호 태풍 무이파가 92호 열대요란을 병합한 후에 이동 경로가 수온이 높은 지역과 일치하면서 세력이 급속도로 커진다면 이 뜨거운 해수면은 태풍의 에너지원인데 마치 생명체가 먹이를 찾아 움직이듯 12호 태풍 무이파는 에너지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몸집을 키우면서 한반도로 향할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임을 말씀드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태풍의 상황들을 계속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